안녕하세요. 바둑 들려주는 남자 박정창입니다. 통산 타이틀 획득 140회, 세계 최연소 세계대회 우승 기록, 그리고 통산 최다 메이저 세계 타이틀 획득. 이런 전설을 써내려간 기사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인품이 훌륭했기에 바둑 팬과 기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오늘의 전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성적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그 농심배를 갔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때는 사실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기게 될 거라고는 좀 사실 크게 기대는 좀 저도 못했던 것 같고, 좀 컨디션 자체도 그렇게 좀 안 좋고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좀 더 바둑을 좀 더 이제 그래도 단체전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뒀으면 다행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운 좋게 이제 우승까지 하게 돼가지고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전설, 돌부처 이창호 프로기사입니다. 돌부처 이창호 국수는 1975년 7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통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2년 뒤에는 1977년에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갈 정도로 체격이 컸는데요. 이 4.8kg로 태어난 어린이는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전북 1위, 전국 2위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 체력을 바탕으로 결국은 바둑의 전설이 되죠. 전주에는 이 시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전주 중앙동에 있는데 그곳에서 1940년부터 이창호 국수의 할아버지 고 이화춘 옹께서 시계점을 여셨고, 이창호 국수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바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할아버지로부터 바둑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기후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아마추어 5급의 애기가셨습니다. 어린 이창호에게 바둑을 가르쳤는데 한 달 만에 할아버지에게 9점을 놓는 치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손자의 재능을 일찍 알아봤고 손자의 손을 잡고 동네 기원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집 근처에는 설기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린이 이창호의 일과는 하교 후에 숙제를 마치고 3시쯤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설기원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바둑과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는데요. 설기원에는 바둑을 가르쳐줄 강자들이 여럿 있었고 그중에 유형옥 원장에게 바둑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이창호의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느는 것을 보고 주변을 수소문해 계속해서 스승들을 찾게 되는데요. 전주의 아마추어 최강자 이정옥 사범에게도 인연이 다 바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프로기사 전영선 7단과 만나게 되었고, 당시 이제 전영선 7단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이창호를 위해 서울에서 전주로 수차례 내려가서 나중에 조훈현 9단의 내제자가 되기까지 150판의 지도대국을 합니다. 이 전영선 7단 같은 경우에는 바둑계의 기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그 기풍에서도 부분전 수일기가 뛰어나고 아주 날카로워서 그것을 전류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정상권이 되고 나서도 부분전 수일기에서 그 어떤 정상권에게도 밀리지 않았던 것은 그때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창호 국수는 회고합니다.
그런데 이 스승 전영선 7단은 8살의 이창호를 보고 조금은 느낌이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수를 분명히 봤는데 국후에 물어보면 이수 저수 다 보고 있었는데 수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이기는 길을 찾는 이런 이창호 소년을 보고 과연 재능이 있긴 한 걸까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 이창호의 기력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전영선 7단은 안심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 해태배 어린이 바둑대회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16강에서 지금은 일본의 프로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류시훈에게 패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창호에게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에게 혹은 사범님께 패할 때에는 별 느낌이 없었지만 같은 어린이에게 패하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로 돌아온 이후에 그 대국의 패배의 원인을 찾고자 수차례 복기를 거듭하고 이 무렵 12시가 넘어서까지 그렇게 밤늦게까지 매일 바둑판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만류했지만 듣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4년 1월 어깨 동무 바둑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것도 어린이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그때 결승 상대가 불과 몇 개월 전 자신에게 아픔을 줬던 어린이 류시훈이었습니다. 그해 4월 전영선 사범의 주선으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스승 조훈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국기원에서 세점 접바둑으로 처음 시험기가 치러졌는데요. 전영선 사범이 이 대국을 주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입버릇처럼 창호는 내가 가르칠 제목이 아니다. 최고수인 조훈현에게 보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관철동 한국기원에서 벌어진 첫 번째 시험 대국에서는 당대 1인자 조훈현에게 큰 감흥을 주질 못합니다. 조훈현 국수는 이창호 소년의 지나친 신중성과 느린 행마에 조금은 실망을 하는데요. 약 한 달 후 전주에서 두 번째 시험기가 펼쳐졌는데 첫 번째 시험 대국과는 달리 소년 이창호에게 강인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창호 소년의 내재자행이 결정이 됩니다. 주변에서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 아니냐라고 놀렸을 때에도 당대 1인자 조훈현은 제자에게 지면 행복하지 그리고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10년은커녕 5년 후에 사제의 전쟁이 벌어질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내제자 생활 중에는 8번의 지도 대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6년 6개월간 이어졌던 내제자 생활인데요. 그렇게 보면 지도 대국 자체가 조금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내제자 수업을 했던 스승 조훈현은 일본의 관습상 스승에게는 3번 정도 배우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8번의 지도 대국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린 이창호를 불러서 복기를 해주며 자신의 날카로운 감각을 전수했고요. 무엇보다 어린 이창호에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당대 1인자 조훈현의 서재였습니다. 그곳에는 바깥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진귀한 바둑책들이 수백 권, 수천 권이 꽂혀 있었고 그 책 하나하나를 마스터하면서 이창호의 실력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새벽 한두 시까지 늘 바둑 공부를 했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제 패턴이 원래 좀 야행성이어가지고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늦게 막 새벽 3시, 뭐 4시에 자가지고 뭐 한 11시, 12시에 일어나고 좀 그런 그 몸 생활이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보통 한 12시 좀 넘어서 공부를 해야 좀 공부가 그때부터 좀 이제 집중이 좀 되는 느낌이 들고 그 전에 뭐 한 낮에 6시 때 하면은 해도 뭘 했는지 잘 집중이 안 되고 좀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일부러 좀 밤에 좀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린 시절에 이창호는 엄청난 노력파로 유명했습니다. 내제자 생활 1년쯤 되었을 무렵 1985년 8월 한국기원 연구생 중에 최초로 1급을 땁니다. 연구생 1급이라 하면 당시에 아마추어 최강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그해 11월 첫 번째 입단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본선에서 5연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6연승을 해서 6승 5패로 첫 번째 입단 대회 도전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8월 연구생 입단 대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6승 2패로 당당 1위로 입단에 골인을 하게 되고 그때 이창호 국수의 나이 만 11세였습니다. 이것은 스승 조훈현에 이은 두 번째 한국 신기록입니다. 입단 직후에 병상에 있던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바둑의 길로 인도했던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입단 소식을 알리는데요. 할아버지는 병상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 그해 11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창호 구단의 아버지 이재룡 씨에게 창호가 세계 제1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꼭 잘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입단 후에 한국기원 기사실에서 당시 젊은 기사였던 최규병, 유창엽 프로 등과 함께 바둑 공부에 열중하게 되는데요. 1987년과 1988년 각종 기전 본선에서 맹활약을 하고 특히 1988년에는 연간 성적 75승 10패, 다승 1위, 승률 1위를 기록합니다. 그와 동시에 최고위전 태왕전에서 스승 조훈현의 도전을 합니다. 89년 2월 3일 동아일보의 인터뷰가 실리는데요. 당시 인터뷰를 보면 20세 안에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빠른 나이에 세계 최고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이 인터뷰가 굉장히 겸손했다는 것을. 89년 초에 있었던 최고위전 태왕전에서의 스승 조훈현에 대한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는데요. 태왕전에서는 0-3 스트레이트 완봉패를 당했지만 최고위전에서는 결승 3국에서 반집승을 기록하면서 도합 1승 5패로 물러나게 됩니다. 89년 8월 이창호 국수의 통산 140회의 타이틀 획득 중에 첫 번째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바로 KBS 바둑왕전인데요. 중견 강자 김수장 구단을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89년 9월 5일 스승 조훈현 국수가 응창기배 타이틀을 획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한국 바둑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당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승을 거머쥔 날 싱가포르에서 박치문 바둑 전문 기자는 조훈현 국수와 방 안에 단둘이 앉아 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조훈현 국수는 적막함을 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박치문 기자는 물어봅니다. 창호는 믿을만한가? 거기에 조훈현 국수는 그럼 믿을만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7일 사제간의 세 번째 도전기가 펼쳐지는데요. 국수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1대 3으로 패퇴를 하고 통산 성적은 스승에게 2승 13패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판 모두 반집승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에서는 아직은 스승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당시 바둑계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89년에는 성적은 굉장히 좋아서 84승 28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최고위전에서 스승을 향한 네 번째 도전을 시작합니다. 1990년 2월 2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도전기에서 2승 2패로 팽팽했던 5국 최종국에서 소년 이창호는 반집으로 스승을 누르고 스승을 꺾는 첫 번째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이창호 청출 어람 바둑 고은이라는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41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면서 한국 바둑계의 정상권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1991년 2월 이창호는 스승 조훈현에게 세 번째 타이틀 대왕을 획득합니다. 최고위 국수에 이어서 세 번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는데 당시 스승 조훈현 국수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새벽에 귀가를 하는데요. 남편의 귀가에 현관문으로 나서던 정미화 여사는 2층 방에서 들려오던 바둑돌 소리를 듣고 섬뜩했다고 회고합니다. 저 바둑돌 소리가 나의 남편을 이기려는 돌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웃으면서 회고했습니다. 그 무렵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소년 이창호는 6년 6개월의 내제자 생활을 마치고 전주로 내려가기 편한 고속터미널 근처에 짐을 풀게 되고요. 스승 조훈현도 연희동에서 평창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제지간에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뒤 왕위전 도전 7번기 최종국에서 제자 이창호가 승리를 거두면서 스승을 제치고 최다 타이틀 보유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당시 이 타이틀 보유 현황을 보면 제자 이창호는 국수, 최고위, 대왕, 왕위 이렇게 네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스승 조훈현은 기왕, 명인, 패왕, 삼관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한국 바둑계의 1인자로 소년 이창호가 우뚝 선 거죠. 이창호 국수는 그 무렵 세계 무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3회 동양증권배 중결승전이 1991년 6월 펼쳐지게 되는데요. 당시 이창호는 윤성현, 체니핑을 꺾고 중결승에 진출해서 스승 조훈현을 다시 한번 꺾고 결승에 진격을 했고요. 중결승전에서 조치훈을 꺾은 거장
리나이펑 구단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이 최종국의 중반전 상황입니다. 초반은 이창호국수의 포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나이펑 구단이 초반에 흑번으로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중반전에 이 중앙에서부터 뭔가를 엮어내면서 지금은 아주 팽팽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은 거의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큰 끝내기라면 이쪽, 이쪽, 이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죠.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국수는 일단 이 중앙 쪽을 선택을 합니다. 흙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게 굉장히 크고 백이 두었을 때 여기 끊는 약점을 노리면서 이 한 점을 살려 나간다면 다음에 다 놓고 따내게 하면서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수였습니다. 흙은 반상 최대의 자리를 두면서 이쪽에 젖히는 뒷맛까지 호시탐탐 노리는데요. 딱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백이 여기를 내려선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랬다면 흙은 이곳을 단수치고 따낼 때 여기를 틀어막고 백이 여기를 넘어가면 흙은 이쪽을 막아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주 미세한 반집 승부가 이뤄졌을 겁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덤이 현재처럼 6집 반이 아니라 5집 반이었기 때문에 백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국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국수는 정확한 계산력으로 승부수를 던지죠. 맛이 나쁜 이곳을 받지 않고 이곳을 늘면서 흑에게 싸움을 유도합니다. 리나이펑 구단은 당연히 여기를 젖혔고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막고 패로 버텨갑니다. 서로 이제 패감을 사용을 하고요. 바로 이 장면에서 흑의 패착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이곳의 패의 가치도 꽤나 크기 때문에 이런 곳에 더 큰 패감을 사용하면서 좀 더 패를 이어갔다면 서로 확신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승부가 예상됐던 국면입니다. 실전은 이 장면에서 여기 찌르는 패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창호 국수는 마지막 1분 초읽기 상황에서 정확한 계산력으로 형세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선택은 패를 다시 한번 따내고 흑의 연타에 대해서 이쪽을 따내면서 바꿔치기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찌르고 이쪽을 교환 이후에 이곳을 넘어가면서 국면은 거의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이 바꿔치기 결과는 이창호 국수의 한 집 반 승입니다. 이로써 세계 최연소 기록,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으로 이창호 국수의 첫 번째 세계 타이틀 획득이 이뤄집니다. 제3회 동양증권배 우승 며칠 후 동아일보는 이창호 국수에 대한 기사로 한 면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헤드라인은 나는 외계인이 아닌 평범한 소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일반인이 바라보는 이창호 국수에 대한 시선은 도저히 지구인으로는 안 보였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국내 무대를 넘어서서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선 이창호 국수.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둑 들려주는 남자 박정상이었습니다. 네, 뭐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이제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저희 후배 기사들도 지금 워낙 법정화 사범이나 이제 그 밑에 신예 기사들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바둑으로 이렇게 팬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